모두들 덜하입니다. 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네. 지난번에 저희 봄쯤에 독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학생 동아리에서 모여가지고 네. 네, 불법 웹툰 광고한 거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렇죠. 백 작가의 공작가의 가주로 네. 탄생하지 못했다. 네. 당신이 불법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 네. 네. 그런 것들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작가님들이 뭉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3분의 작가님이 모였고요. 12월 1일부터 텀블벅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불법 웹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죠. 창작자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뭐 마약, 성매매, 도박 이런 부가적인 범죄로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네네네.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행정상 분명히 어려운 것들이 있고 이게 국제 범죄로 규모가 커지는 통에 근절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독자들의 인식 변화죠. 무엇보다 불법 웹툰이 나쁘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일반적이 되어야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란 듯이 보는 경우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자들이 힘을 합치기도 했었고 이번엔 작가들이 힘을 합친 겁니다. 네. 13분의 작가들이 모여서 이 나토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 뭐 굿즈도 있어요. 뭐 엽서북이나 아트 포스터, 마스킹 테이프, 그립톡, 7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모인 모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전액이 지하철 광고랑 전시 여기에 쓰인다고 해요. 네네. 일단 지하철 광고가 먼저고요.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시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계속 주변에 보여야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일단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홍대 입구를 시작으로 만화도시죠. 부천역과 건대 입구, 판교역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좀 하신다고 하고요. 전시회는 5천만 원 이상 펀딩이 진행되면 하신다고 하고 제가 내일 이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인터뷰를 진행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인터뷰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네. 그 독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작가님들이 진행해 주시는 캠페인인데 이거 보자마자 저도 여기저기 공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네. 걸어가면서 폰으로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던 사람이 무심코 이 불법 웹툰 사이트 근절의 캠페인을 봤을 때 그 자체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무의식 밑바닥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켜켜이 쌓는 게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뭐 어둠의 경로라는 말 농담처럼 쓰고 크랙 사이트 많이 그쵸? 막 쓰고 키젠 만들고 쓰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것들도 있고 그 과정이 그런 흐름인데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딴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차이나는 K클래스에서 이제 웹툰 편에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창 선생님. 한창한 교수님과 네. 함께 되게 아쉬웠던 게 되게 재밌었어요. 즐거웠고.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이제 힘을 줘서 얘기를 길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권 문제하고 불법 웹툰 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방송 특성상 좀 짧게 편집이 된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뭐 이해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동료 웹툰 작가님들 중에 그 방송 보신 분들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속 촬영을 또 오셨길래 그때는 진짜 불법 웹툰 사이트 얘기를 엄청 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최대한 많이들 자주 여기저기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방송이 저도 그때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했을 때 2시에 가서 5시에 나왔거든요. 3시간 넘게 촬영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 4분, 5분 이렇게 다 합쳐서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네.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해서 방송에서도 그 분량이 늘어나는 게 정말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